호는 석자님이고 이름은 김영천입니다. 1948년생. 또 사는 곳은 뭐 우리나라 전쟁이지만 그러나 태어난 곳은 전남이지만 지금은 서울로 번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 활동을 이제 서울서 하다 보니까 가끔 지방에서도 행사를 합니다만 지금 아시는 대로 여러 가지가 지금 난제가 많네요. 그러나 어렵지만은 그래도 좋은 길을 찾아서 아니마다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한 4년 전에 행사했던 것을 제가 동영상을 어저께 보여드렸어요. 이제 보셔서 좀 이해는 가실 줄은 믿고 프랑스와 독일과 또 미국 6개국 또 남미 브라질 상파울로 그런 그 지역을 오가면서 자꾸 활동을 해왔지만 그러나 중점적으로는 우리나라를 많이 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작품을 했죠. 근데 작품은 주로 이제 제가 많이 한 작품이 대나무를 많이 그리고 산수화를 그리고 또 노송을 그리고 뇌화를 그리고 그런 작품을 분만 들면은 서양화, 동양화, 문이나 서예까지 다 제가 마스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작품을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것이 대나무가 가장 어렵대요. 대나무. 왕대. 그 대나무를 하려니까, 이 붓이 없어가지고, 소죽 같은 거는 뭐 간단한데, 왕대, 큰 대를 하려니까 붓이 없어서 제가 붓을 만들어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죠. 근데 지금은 죽작품을 내가 해놓은 걸 보면, 과연 내가 이 작품을 내가 했나 할 정도로 보여지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본에서, 2년 전에 일본에서 세계 미술대회를 할 때 제가 대상을 받은 것도 그 대나무로 대상을 받았어요. 만장일치로 사람들이 보고 그 자리에서 그냥 박수 치면서 아, 이 작품이 대상이다. 그렇게 해서 대상을 받은 거 있는데, 그럴 때마다 상당히 내가 땀 흘린 수고와 보람이 있구나. 느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하는 일반 우리 풍경이고 자연을 묘사하고 하기 때문에 뭐 높고 낮은 있지만은 그러나 대중으로 사람들이 대중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작품들이 산수화 쪽이라고 하고 또 노송 역시도 제가 작년에 뭔가 천년송을 그려가지고 명인을 받았어요. 그 명인 작품이 지금 집에 가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내가 뭘 느꼈냐 하면 65년 동안 56년 동안 붓을 들고 작품을 해왔는데 명인을 받으면서 내가 노력하고 수고했던 것이 헛수고 아니었구나 다시 느꼈고 그런 노송을 많이 해왔지만 이제는 좀 그 노송나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중에서 업그레이드해서 나가면 항상 누가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상태까지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노송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매화를 하는 일들이 자주 있는데, 현실에 보면 여자고 남자하고 매화를만 찾더라고. 그래서 백매, 홍매, 뭐 이런 여러 가지 매화를 그렸는데, 지금도 그 시중에는 어딘가에 많이 걸려있기도 합니다. 근데 매화는 잔소리 많이 가고 꽃이 피고 노고 이런 부분들을 화려하게 사람 마음에 감동 얻도록 해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목단이나 뭐 이런 장미나 목단이나 이런 것도 사분자의 부모이고 하는데 목단은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군주를 상징했다 해가지고 군주는 이 지역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우르르 보고 한 분을 받
받들어 모시던 그릇을 담아서 목단을 상징했다 하는데, 옛날 군주 임금주에 보면은 모든 그 비품이 목단으로 상징해서 그렇게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단을 보면 그것도 향은 없다 하지만은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만이 작품이 나오는 것을 제가 느꼈고, 그래서 목단은 뿌리가 약이 돼서 사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뿌리부터 모든 꽃송이 하나까지 전부 다 버릴 것이 없는 꽃이다. 그래서 목단을 가정에 두면은 국이 영화가 된다, 무병장수된다. 그리고 이제 일부는 또 제가 노송의 학을 자주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해왔습니다. 학 역시도 심혈을 기울여야만이 생동감 있는 작품이 나온 것을 제가 그리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사분자뿐만 아니라 한 20여 종을 제가 주로 많이 그려왔죠, 지금까지. 이제 나이 들다 보니까 제 나이 이제 뭐 75세밖에 안 됩니다만, 나이가 들다 보니까 눈도 침침해지고 손도 떨리고, 그래서 지금은 많은 종목을 다 하지 못하고 그렇게 작품을 지금 사람들이 대중으로 찾는 쪽으로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제 미주 사람들하고 서독 사람들하고 유럽 그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 제가 느낄 때 거기는 제가 생각도 많이 합니다. 캠퍼스에다가 뭐 하나 10호짜리부터 해서 지금 100호짜리까지 해놓은 양도 상당히 있고 있는데, 내가 그래서 늘 그랬어요. 우리 전통이라 해가지고 한지 펴놓고 우리 강산만 그릴 것이 아니라 세계 사람들이 지금 다 다량으로 찾는 서양화도 거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해가지고 캠퍼스에다가 그렇게 서양화를 좀 그려왔는데, 이 선택하고 하는 것을 보면 한국은 우리 한국이고 우리 뭔가 정서를 뭔가를 보이기 위해서 한다 하지만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쪽은 미주하고 저쪽 유럽 쪽하고 다른 것이, 제가 독일이나 프랑스 음국 전대 가서 해보니까 그 한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해서 그런가 몰라도 굉장히 친근한 것 같더라고. 근데 이제 어쩌면 그날도 프랑스에서 휴를 하는데 그게 자크라고 하는 화가가, 자크라고 하는 화가가 지금 프랑스에서 손꼽히는 그분이 바로 이제 어쩌면 우리나라 같으면 1인자라고 생각해야 돼, 프랑스에서. 근데 프랑스는 뭐 아시는 대로 전부 시가지 온 나라가 뭐 문화예술 쪽이니까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동영상이 지금 있습니다만 거기서 그림이라는 것을 내보이려고 하면 상당히 힘들대요. 제가 가서 이제 실제로 느낀 만데, 그래서 제가 열정을 가지고 가서 제가 전시하면서 이제 휴로 했는데, 한 그 자크가 양반이 모네 그림하고 아주 비싸다고 하는데, 참 모네 그림보다 뭔가 모지 않다, 뒤떨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제가 그랬어요. 이 작품이 한 점이 얼마나 지금 이 유럽 그쪽에서 보는 시각으로 보면 얼마나 값을 매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자니까 제가 물었어요. 가이드를 보고 그때 하는 얘기가, 한 작품에 45짜리가 8점이고 거기에 적은 것이 2점이고 2점인데 한 작품에 3억을 보더라고요. 3억. 그래서 프로필을 보고 그 작품을 보고 하면서 3억을 보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때 그러면 3억씩 생각하고 10점을 다 인수해라 하면 내가 그 값에 반을 내가 주고 가겠다, 반을 주고 갈 테니까 다 인수해라.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러고 가든만 비나 안 왔어. 그래서 이제 이틀 있다가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하게 해서 취해서 이제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는 전부 다 캠퍼스다 해가지고 서양화로 이렇게 소재는 동양화 쪽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림을 서양화로 그려야 되는데 하선이다 해놓으니까 습도가 높아갖고 그런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동양화에다가 그런 놓을 수가 없으니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우리가 오기 전에 전부 준비를 해갖고 왔으면 그 가져간 작품을 다 팔고 왔을 텐데, 그래서 이제 오면서 내가 뭐 후회를 많이 했네. 잘 못한 것보다 정부가 부실해갖고 전쟁에 나간 사람이 쉽게 말하면 작전 정부를 붙잡고 가갖고 망한 것처럼 그런 그 결과가 나오고 그러면서 한 얘기가 한국을 한번 가면 가서 내가 작군하고 나면 보면 좋겠다 하고 그래서 내가 그분 말로 그냥 오시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가서 일주일 씩 진짜 왔었어. 독일 사람들하고 프랑스 사람들하고 세 사람들하고 해서 아홉이 왔어. 아홉이 와서 화실에 와서 그림도 그리 보고 뭐. 그 사람들이 또 캠퍼스에다가 맨날 뻣뻣한 북하고 막 문대고 이렇게 하는데 하든 뜻다 그러면 안 되지요. 할 수가 없지. 여러분 쳐져버리고, 여러분 쳐져버리고. 그러냐, 그 설명을 하면서. 마치 우리 내가 있는 화실 옆에 그 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이 있는데, 그게 세타장이냐, 동대회고 해서. 지금, 독일어 하는 사람하고 프랑스어 사람하고 둘이 보내주라고 와서 이제 번갈아 가서 통역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들어보니까, 캠퍼스는 제가 생각하는데 캠퍼스는 초등학생부터 누구든지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흉내를 내는 그런 그림이 누구든지 할수 있는 그림이 안 되면 수정하면 되니까. 그런데 동양화는 기술을 다 연마해 가지고 이 파다 옮겨야 돼. 파다 옮겨야만이 기술 발휘도 그렇고 거기에 미각적인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야. 제가 이제 그걸 느끼고 나 역시도 그랬지만 그래서 지금도 동양화를 하다가 좀 뭔가 침체되고 하면은 제가 캠퍼스를 내놓고 서양화를 그러면서 양쪽을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펴놓고 서예를 하면서 이제 또 그래서 어쨌든 이 길을 가려면 소가 논도 갈고 밭도 갈고 뭐 이렇게 다 해야지. 농갈 때는 저소로 밭갈 때는 요소로 그럼 안 되지 않아요? 지금 보면은 제가 과단에 그래도 심사위원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한국강산의 석산이라고 그러면은 그 하단 쪽은 모른다고 하면은 그좀 이상한 56년을 불들고 한국을 들면 한국이 얼마 됩니까? 손바닥만 되죠. 한마디 말하면 제가 유럽이나 미주 같은 데 가면 그러면서 느낀 것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프랑스 저쪽 유럽 쪽에는 실제로 우리의 그림을 하도 그림을 그것은 많이 그리니까 소재가 다를 뿐이지 그림 그리는 폼이 다를 뿐이지 생각하는 것은 별로 차이가 없더라. 또 미국 미주 저쪽 산파울로 브라질하고 미주 저쪽을 보니까 그건 한국 사람들이 한 100만 사람 산파울로에 거기에 가지고 또 브라질 거기서 저쪽 동쪽으로 가면 파라과이, 우루과이, 서쪽으로 가면은 칠레 제가 다 돌아보고 가보고 하면서 그러자 브라질 산파울로에 오는 그랜드 호텔 그게 제가 전시를 하면서 작품을 매화를 하나 걸어놓고 그 사장이 사줘서 이제 거기다 걸어놓고 왔는데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그런지 1년에 한 번씩 오기를 바라더라고 전시를 와서 저기 하면 좋겠다 근데 너무 멀어. 여기서 미국 11시간 가고 바르기를 바깥하고 미주로 내려가면 24시간, 30몇 시간을 하늘에 떠 있는데 우리 체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을 못 하더라고. 한번 가보니까. 그래갖고 나는 고마우나 내가 한번 갔다 와서 보고 온 것이 지금은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해서 오라 해도 선뜻 가려고 생각이 안 드는 것이 실정이고. 그래서 소재는 거기나 여기나 뭐 많이 있죠. 물론 뭔가 나무 풀 초목이 다르고 풀이 다르고 그런 거는 약간 있지만은 그 이간폭포 같은 그런 거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사이에 그렇게 있는 거니까 뭐 맛만 보면 금방 오르내리 3시간 차 타고 가면 내가 볼수 있고 그런 소재들이 유럽이나 여자 남미 북미도 우리하고는 서부의 쪽이니까. 아는데
그 사람들도 역시 우리 한국의 그 미 이런 것을 전통을 참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화조 같은 것 뭐 이런 것도 그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있고 하는데 그 화선지나 이 뭔가 뭐 우리가 쓰는 지금 한지 여자에다가 녹물 풀어서 목도 그렇지만은 물감도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고 우리가 그리는 그런 그 기법은 캠퍼스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생활을 그리지만 캠퍼스에서는 그 다리가 기술 발휘가 안 돼. 오직 붓에 묻혀서 내가 그 강약을 조절하면서 해 나가는 것만이 이제 그런 차이를 느꼈고 근데 사람들이 사는 서양이 또 유럽이 땅 먹고 우리하고 식사가 다르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보는 시각은 어쩌면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근데 제가 미켈란젤로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 양반이 좋아하는 거나 그림을 그리는 걸 가보면 지금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거기에 전부 다 진품들이 다 거기 있더라고 하니까 모네 작품, 뭐 덤블란트, 또 밀레, 거기에 그 다빈치, 좀 고우는 뭐 중간에 뭐 이렇게 해서 나온 사람이니까 고우 작품은 거기서도 천대야 지금 가보면 근데 작품 자체가 근데 딱 보면은 뭔가 작품이 소망력이고 좀 자극을 줘야 되는데 고우 작품은 벌써 불안한 데다가 우울해.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은 안다 하지만 그래서 사람이 사람과 관계도 뭔가 그 사람이 웃는 인상을 가지면은 좀 밝은데 인상 쓰고 만나고 자꾸 이러면은 분위기가 뭐 싸늘해진 것처럼 작품 세계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 관계 대면이 중요한 것처럼 나를 대신해서 보이는 작품도 그 못지 않다 하니 내가 한 시간 같은 시간에 투자 할 거면은 내 정성을 다해서 혼을 거기다 쏟아낸다. 그래서 제가 늘 어디 가면 그렇습니다. 생활 공간 속에서 달게 내지는 자연현상과 보고 느끼는 외면 세계를 내면할 수도 있지만 기가 생동한 작품을 펼쳐 보이는 것이 또한 중요한 부분으로서 새로운 작품에 대한 의욕을 상기시키고 동기유발의 실마리를 찾아 작품을 구체한 작업이 전개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날마다 작가는 성장해야 하죠. 가도가도 끝이 없는 예술 세계에서 우리는 각가의 예술 작품을 통하여 감미로움과 개성을 함께할 수 있으며 천태만상의 수많은 자연 변화와 우리가 모든 의사에 같을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을 상기하면서 이제는 그 시간이 중요함을 알고 내가 한 시간이라도 플랫폼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미술 세계고 지금 플랫폼화 되어가는 세계를 얘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과제다 하니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꼭 대학가에 그런 학생들이나 아니면 지금 장인들에게도 그런 사람들 필요하고 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고 갈 때마다 내가 부탁해. 세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된다. 첫 번째는 시장성 원리를 감안해서 상업화를 잘 그려야 하고 두 번째는 예술성을 담아서 많은 데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또한 세 번째는 이제 창작을 해서 앞에 선두적인 주자가 되고 헤드가 돼야 살아납니다. 그것이 플랫폼이요. 세계는 지금 플랫폼을 필요로 하지 이런 구태적인 것은 자꾸 꾸준해봐야 나한테 유익될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제가 건면만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를 돌아보면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지구를 몇 바퀴를 돈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 전부 다가 나한테 유익된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도 고생도 많이 했고 또 이제 그런 속에서 허비도 많이 했고 시간적으로도 그래서 집에 가면 저는 술 담배를 20세부터 안 했습니다. 왜? 내가 부들들고 앞으로 8, 90년을 가야 되는데 중간에
돈은 같이 해보면 안 되니까 내 육신은 내가 관리해야 된다 하고 지금도 부담되는 않고 왔기 때문에 손 떠들고 오는 것이 좀 다른 사람보다 좋고, 그래서 고향을 가보면 제가 같이 살아왔던 시작했던 친구들, 뭐 초등학교 때부터 해왔던 친구들이 90%는 죽어버리고 지금 몇 사람만 남은 사람 중에 제가 한 사람이거든요. 가보면 친구 남아있는 사람들도 지팡이 입고 다니고, 어느 때로는 그냥 아주 그런 그 어려운 상태로 있는 사람도 있고, 이제 몸은 자기가 자신이 관리를 해야만이 누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작품도 누가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고 얘가 손을 담아서 작품을 구성하고 작품을 만났을 때 거기에 사람들이 도치되고 매료되어서 그 작품 앞에 가면은 자연적으로 밝게 일단 멈출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내야만이 그것이 바로 명작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하노이 거기에 지금 석산 작품을 전시를 해놓고 뒷날 들어와서 캄보디아를 작품을 가지고 캄보디아를 달라고 들어왔는데 비행기가 딱 중단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단된 것이 지금 1년 8개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하노이에 지금 그 작품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 하노이에서 전화가 와요. 근데 이제 말을 못 하니까 뭐라 말을 하고 뭐, 그러자 하다가 이제 또 끊어지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언제 전화가 올라는지 모르니까 사람은 대체를 시켜놓을 수도 없고, 보면은 밥도 먹는 것도 식생활도 여러 가지 해야 되지만 어디 나라 가든지 말이 통하고 그런 것도 필수라고 생각을 해서 때로는 내가 살기는 오래 사는 것 같아도 후회할 일이 참 많다. 다 같이 못해가지고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남아있는 생애가 얼마 됐나 모르지만은 걸작을 해서 지금도 저 집에 가면 화실에 가면은 10m짜리 8m, 7m 되는 그런 작품들이 높이가 2m가 넘으니까 옛날 가는 벽에는 붙이가 어릴 정도로 된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한 4천여 점을 제가 그려놨는데, 그러다 이제 지금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형성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좋은 날이 없었지만은, 지금 모든 사람들 식생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상인부터 시작해서 공산품, 뭐, 농민들까지 다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베트남으로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수준이 우리하고 뭐 똑같고 그런 게 아니라 많이 차이가 있는 그런 일이지만은 제가 걱정을 하고 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래도 먹고 살만 하고 좀 있는 사람들 자녀들이 어디를 지금 나왔냐면 옥스퍼나 미국 하버드 예일대 그런 데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런데 그 공부하는 애들이 서두배가 다 그런 학교 출신들이다 보니까 그 학교 출신들이 세계 도처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베트남에서 앉아갖고 전화만 하면 그냥 영국에도 되고 미국에도 되고 그러시다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행사가 되면 그 연락하면은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요즘 시대는 전부 다 스킨 받아갖고 뭐 사진을 보내고 뭐 카톡 보내고 이런 시대니까 그렇게 해서 형성을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야 우리 지금 여기 지금 뭔가 경매장 여기도 좋은 시스템과 앞으로 이제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시는데 제가 보는 생각할 때는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것을 잘 확산하시면 유럽 위주 못지않도록 어느 사업체보다 어느 쪽보다 이쪽이 더 유망하다. 저는 전망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중국 가니까 그 미술 시장에다 내놓는 사장이 헬로프탈 타고 다니더라고요. 헬로프탈을. 근데 그 화실에 보니까 전부 다 그 미대생들 중국에서 나오고 어디서 나오고 프랑스 나오고 미대생들 전부 기억해다가 그 다음에 올로 그림 내니까 그러고 그림을 그리게 하니까 어느 사람들은 서양화를 그리고 어느 사람들은 동양화 그리고 뭐 전부 그래가지고 세계 시장으로
나하고 세계 그 뭐 그림 시장뿐만 아니라 이런 그 건물들, 얘는 뭐 또 작품을 걸었다가 또 분기적으로 또 교체하고 그런 작업으로 완전 기업이 돼 있다. 기업도 뭐 웬만한 기업이 아니야. 그래서 사장이 헬기콥터 타고 다니는 100년 정도 되면은 그런 걸 보면서 야, 참 이 시장이, 이 미술 시장이 비단 한국에서 시작된다는 게 아니고 세계적인 시장이구나.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제가 부들들고 왔는데 얼마나 더 하려나 모르지만은 좀 획기적인 좋은 작품을 그려야 되겠다 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신념. 현주삼성 경매장 회원 여러분, 생활의 업무에 바쁘고 하시지만 앞으로 10월 31일 날 석산 작품을 회원님들과 여러 독자들에게 또 구독과 또 보이는 것과 관람과 좋은 기회를 마련했으니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서로가 좋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